이것도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치료받을까요?를 대표님한테 묻게 되면,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저 병원 바꾸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진단을 받으면 아, 어떤 병원, 어떤 의료진을 찾아가야 될지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신장 환호의 대표시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모든 암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신장암에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신장암의 증상으로는 보통 복부 결림, 혈뇨, 그다음에 식욕 부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병이 진행된 단계이고 그렇게 병이 진행된 사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치료의 어떤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더 효과 좋은 약제가 좀 개발돼서 좀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 단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보죠. 워낙 신장암은 증상이 없어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초기에 발견된 분들은 어떻게 발견하게 되시는 건가요? 네, 요새는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외로 20, 30대 젊은 분들도 많고요. 또 40, 50대 초기에 발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초기 분들은 처음에 이제 수술로서 저희는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하고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암 진단돼서 수술 받은 이후에 건강을 조금 생각하면서 살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돼서 오히려 그냥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면서 또잘살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신장암 환자들이 몇명 정도 되실까요? 네, 저희는 1년에 한 5,500명 이상이 발병하고요. 보통 남자분이 한 3, 여자분이 2 정도로 남자분이 조금 더 많으세요. 환자분들이 그쪽 평균 연령대 같은 게 조금 궁금했어요.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미 이제 사실은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일상생활을 다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 연령대가 어디 다시 취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제가 약간 파트타임? 이런 자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한번 다시 있거든요. 돌아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분들이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보통 암 환자분들 보면 모임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시는데, 저희는 다 남자분들, 그 나이대 남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화하고, 같이 동병상련 느끼면서, 형제처럼 지내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모임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예전에는 사회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할수 있는데 할수 없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좀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 많이 하죠. 이것도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치료받을까요?를 대표님한테 묻게 되면,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저 병원 바꾸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진단을 받으면 아, 어떤 병원, 어떤 의료진을 찾아가야 될지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좋다, 나쁘다는 사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어서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이 환자에 맞는 상태에 따른 정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또그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개중에는 꼭 어느 특정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임상 연구에 참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병원 연구 기간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암 진단을 받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암 진단 받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환우에서 처음 진단받은 환자나 뭔가 가족들을 위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다 암을 진단받으면 아마 제정신이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초기에 있는 환자분들도 막저 죽음을 생각하셔서,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그리고 또 정말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또 괜찮을 거라고 난 이런 분들도 계세요. 환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1부터 사실 100가지의 걱정 중에 대부분은 100을 걱정하지만 환자분들하고는 지금 당장 해야 될 1과 2에 대한 걱정의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그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설명하시면 잘 받아들이시는 편인가요?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좀 정리를 해드리는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본인들도 당신들도 아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면 되겠구나라는 약간 안정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모임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보통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보호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보호자 역할이었지만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환자의 눈빛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항상 옆에서 또 봐야 되고 또 뭐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이제 이럴 때 또 보호자가 어느 정도의 말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계선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호자분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렇게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들끼리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서로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보호자들의 욕심으로 환자분들의 치료를 굉장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보호자를 위한 건지 환자를 위한 건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항상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욕심을 내는 건 어떤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욕심을 내죠. 뭐 저희도 그랬지만 이제 치료가 더 이상 어려울 때 사실 희망의 끈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치료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치료들이 환자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항상 그런 단계가 올 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이 치료가 보호자의 욕심인지 정말 환자분들을 위한 것인지를 좀 한 번씩은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치료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치료라고 하면은 보통 뭐 안 되는 치료를 저기 어디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뭐 너무너무 대체 보안 요법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한 16년, 17년 여기까지 오면서 그게 도움이 된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마지막에 시간에 조금 질환 치료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가족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에 종양내과 선생님 하신 거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렇게 보호자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인데 아니면 계속 싱거운 음식을 몸에 좋아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아까 그렇게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요. 싱겁게 먹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에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전해질 수치가 완전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그러니까 뭔가 좋다 나쁘다가 너무 그냥 이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이 암이라는 게 약을 써도 사실 치료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이 사실 뭔가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들, 그 낫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런 것들을 찾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